오늘 높은 급 신으셨다. 저 꾸민 거예요. 와, 아 근데 잠깐만. 나를 그렇게 살펴. 어 신기하다. 스타일. 고마워요. 스웩한데. 나름 옷 입는 거 진짜 짰지. 어. 멋있다 너. 아, 영식이, 아, 영식이 어색해야지, 뭔가. 영식이 네. 지리지리. 지리지리. 셋이서 뻘쭘할까 봐. 아, 이거 하나 하자고. 아니, 갑자기 둘, 아, 둘이 데이트해. 둘이 데이트해. 아, 둘이 데이트하세요. 와, 와, 와. 아니, 왜? 여기 앉아봐봐. 내가 찍어줄까? 너 센터에, 센터에, 센터에. 내가 찍어줄게. 고마워, 오빠. 아, 사진 찍어. 맞는 거야? 뭐지, 이 그림? 하나, 둘, 셋. 야, 어제 뭐 무슨 대화를 그렇게 많이 했었네. 영식이랑. 영식이랑? 그냥 우리 이렇게 잘 놀면 되지. 그게 왜 궁금해. 뭐 다, 잘하면 되지. 아, 진짜 이사사네 같은데. 오, 날씨 좋다. 진짜 좋네. 야, 그래서 어제 무슨 대화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아니, 얘 신경 쓰여? 아니 그냥 뭐 무슨 대화를 했길래 슈퍼데이트 거까지 이렇게 쓰게 되었는가 궁금하다 이거지. 아, 오빠는 왜 쓴 거야 나한테? 원래 저녁 데이트를 하고 있어. 저녁 데이트가 없었잖아. 없어서. 근데 지금 확실히 초반보다 영철의 태도가 좀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영철이 현숙을 좀 놓치고 싶지 않아 하는 맞아. 느껴져. 네. 뭐 영식 얘기도 물어보고. 와, 맛있겠다. 아, 그래서 영식이랑 무슨 대화를 그렇게 하셨습니까? 잘 말씀해 주셔야죠. 어떤 게 그렇게 궁금한데요? 지난 간밤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고 두 사람은 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궁금한 걸 자꾸 캐묻잖아. 그 친구 데이트 걸 누구한테 썼는지 난 몰랐거든. 아침에 일어나서도 몰랐어요? 아, 몰랐지. 아, 진짜 몰랐는 작가님이 아, 영철이 먼저 갈게요. 먼저? 아, 누군가 아, 영시에 썼나 보구나. 아무도 봤어요. 그러니까 뭐 동공신 아 그렇게 된 거구나. 어머 진짜.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나는. 몰랐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얘기 많이 했어. 그 진짜 연애 할 때 스타일이 어떻고 막 서로 그런 스타일들이 맞는지를 막 얘기하면서 물어봤었던 것 같아. 연애할 때 뭐가 좀 제일 중요해 오빠는? 일단 뭐 편안한 거. 야 진짜 나 어제 나 말했었거든 정수한테. 현숙은 이런 부분이 좋다라고 말했어. 동생님 아트? 어 재밌었고 편안했고 그런 부분에서 진짜 너무 편안하고 좋다. 같이 있을 때 만났을 때 편안하고 재밌고 이게 뭐 중요한 거지. 맞아. 어쨌든 이제 한 명으로 좁혀졌는데 한 명으로 좁혀졌는데. 응? 한 명으로 좁혀졌다고 한 명으로? 이렇게까지 얘기한다고 영철이? 아 영철이 이제 확실히 태도를. 확실히 정해버리네. 확실히 정하네요 이번에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네. 이런 식의 어떤 발언들. 어쨌든 이제 한 명으로 좁혀졌는데 한 명으로 좁혀졌는데. 진짜 몰랐어. 한 명 혼자서. 혼자서 막. 혼자서 힘들 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그런 걸 이제 계속 고민해봐야지. 최선택을 할 만큼의 이제 나의. 감정이 맞는 건지 맞아. 뭐 최선택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모르죠. 뭐 선택에 따라 존중합니다. 네. 당연히 존중이야. 존중 안 하실 거예요? 어? 존중 안 하실 거예요? 존중 안 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겠다.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겠다. 옷 티가 안 되겠다. 맞다, 오빠 특히나. 자, 두 개 먹어라. 아, 오빠 거 아니야? 오빠가 저거 혼자 퍼서 혼자 먼저 먹겠어요? 장난 아니야, 진짜 맛있다. 와.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몽골리안 라이스라는 덮밥이에요. 아, 이거 빌려야 돼. 우와. 꼬리 미쳤다. 진짜 행복해 보여. 우와. 와, 진짜 맛있겠다. 아, 나도 데이트하고 싶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저렇게 좋대! 치킨 플라팅 줘! 어? 치킨
플러팅! 좋대! 더 치즈 플러팅 줘! 어? 맛있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드디어 얼굴 피네. 아, 행복하다. 앞으로 오빠 밖에서 언젠가 만나면 무조건 밥부터 먹어야겠다. 배부를 때 먹어. 배부를 때. 아니면 밥 먹을 때. 밥 먹자고. 나 못 먹는데 또 저렇게 또 있으면. 진짜 많이 편해지긴 했나 봐. 너무 많이 먹는다. 영식이는 밥을 안 먹어 배고프겠다. 밥 뭐 먹지 않을까 안에서? 뭐 먹겠지. 그런가? 데이트 안 하는 사람들. 삼각김밥 누구야? 영식님 아니에요? 아, 삼각김밥도 맛있게 먹는 남자. 네, 밥 두더식이. 아, 역시 삼각이라 세 번 만에 먹습니다. 아. 네. 고향에는 얼마야? 1년 몇 번 갔네? 분기에 한 번은 갔는데. 분기에 한 번? 응. 근데 진짜 많이 알아봐. 아, 영주에서? 아. 심지어 엄마 아빠를 보고 방송 잘 봤다고 한다니까? 아... 영주 너무 좁으니까. 아, 딸내미 이쁘게 나오래 얘. 왜 이렇게? 아, 딸내미 이쁘게 나오래 얘. 왜 이렇게? 여기는 저 멀리서 보일 것 같아. 어? 아니 왜? 십상 현숙이다. 왜? 내가 그렇게 인식력이 좋나? 나 진짜 평범하게 생겼잖아. 아니 복장이 지금. 오늘 진짜 평범한 건데 이거? 나 그 진짜 평범하게 다녀도 그래. 지하철 타면 뒤에서 수근거리고. 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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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래서 던지 말자. 오빠. 귀여워. 나 큰 소리 내게 하지 마라. 아, 식상기 즙. 이거를 포장해달라자. 포장해달라고. 영씨 주면 되겠다. 미쳤나? 오빠 진짜 사람 잘 먹인다. 아니. 오빠 은근히 아니, 독한 아니, 느낌이 있어. 아니, 아 내가 그냥... 오늘 오빠 됐으면 새로 알아가네. 조금 편하니까. 제이 혹시 포장 가능합니까? 네, 제발 포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이 혹시 포장 가능합니까? 네, 제발 포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먹었다. 잘 먹었다. 너만? 아, 더 안 먹어도 되고? 아, 더 안 먹어도 되고? 그 이제 먹는다. 저런 거는 귀여운 실수. 아니, 그래도 아, 좋아요. 미쳤나 봐 진짜. 어. 아 좋다. 더 좋아 배부르니까. 행복하지. 너무 행복해. 여기서 좀만 더 가면 이제 그냥 사귀는 거죠 뭐. 그죠.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 또 저거? 네, 이게 아, 맛있게 먹고요? 이성적인 호감인 건지 아니면은 이게 정말 그 편안하고 재밌어서 그냥 좋은 건지. 아 저희 괜히 호들갑 떨었나 봐요. 영철 씨가 아직은 아니래요. 저 발언은 어떤 발언일까요? 아직은 못 믿겠다. 내 감정은. 스탑. 저 아까 전에 한 명으로 붙여졌다. 좁혀졌다 그랬어. 딱. 이렇게 했는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봤을 아직까지. 아니 그게 그죠? 아니라 아니. 현숙 씨하고 뭐 이 감정이 근데 조금은 더 드러났겠죠. 근데 이제 아직도 아 편해서 이런 건가? 뭐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 같아요. 저는 사실 근데 그러면 현숙 씨한테 아까 그런 확신을 주는 게 그러니까. 약간의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모르겠다. 이해해야죠. 자 영식이 보러 갑시다. 어 진짜 표 좋다. 그치. 어, 제가 나 좀 이따가 갈까, 그래요? 옆에서? 저기 계셨네. 오빠 좀 나 잡아줘. 아이고. 잡아. 고기 선배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식. 아니 뭐야 왜 이렇게 어색해? 우리 왜? 다들 지금 경계. 아니 어제 저 다정하게 봐줘. 둘이 왜 저러는 거야? 자기적이야. 자 이제 영식과 현숙이 영식과 현숙이 어떻게 이제 데이트하는지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좀 봐요. 간다. 이 돌. 오빠. 내 신발이 벗어져야겠네. 아니야. 그런 쇼잉 하지 마. 오빠 진짜 미안해. 내 여기 잡아도 돼? 어. 고마워.
잡아도 돼요. 배려심. 잡아도 돼요. 팔이 또 철봉이라. 뭐 먹었어? 맛있는 거. 맛있었겠다. 바닐라 라떼 덜 달게 먹을까? 바닐라 라떼 덜 달게? 바닐라 라떼 시럽 좀. 시럽 한 번만. 시럽 한 번만? 너무 디테일해. 내가 말하지. 어? 나 맨날 그렇게 시켜. 미안해. 그래? 아, 저 그게 스타일이구나. 어, 아니, 익숙해져야지. 아, 익숙해져야지. 뭐 익숙해져. 야, 앞으로 자주 만나고 싶으니까 익숙해져야지. 뚱친다. 저희 이거 하나랑요. 네, 바닐라 라떼 시럽 한 번. 한 번만 넣어주세요. 아, 네, 한 번이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아, 발목 접질러지는 거 보고 싶지 않지? 이거 미쳤다. 아, 근데 확실히 더 편해 보인다, 현숙님이. 저런 데 있으면 없던 마음도 생기는 거. 그럼 뭐 연인들끼리 와도 저는 그래서 뭐 더 돈독해지죠. 아, 미쳤다, 진짜. 너무 좋아. 운전하는데 좀 걸렸지, 오빠? 어? 운전하는데 좀 걸렸지? 아니, 되게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그런 멘트 자꾸 칠래? 아, 웃겨. 결정은 했나요? 아, 예. 결정 물어봐야죠, 결정. 아직 못했어. 아직 못했어. 아, 진짜로? 응.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머리 아프지. 그래서 제일 고민되는 두 사람이랑 데이트 해보고 싶다고 한 거야. 결정. 근데 너가 아직 결정을 못 내렸어도 나는 결정을 했거든. 아, 나는 결정을 했거든. 오, 진짜? 응. 그래서 난 최종 선택 할 거거든, 너한테. 그래서 너는 편하게 했으면 좋겠어. 너의 그 당시의 감정에 따라서.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 오늘 얘기를 하면. 오늘 하면. 나는 할 거니까 너 편하게 해. 아, 이제 선택을 아예 그냥 하기 전에 얘기를 해버리네, 영식이가. 근데 저런 확신 주는 거 좋다고 생각해. 저는 너무 좋아요. 네. 나는 그냥 할 거다, 무조건. 더 알아가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알아감이 최종 선택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만 끝나고 널 다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의미랑 넌 나를 선택하지 않아도 난 너 선택하고 더 알아보겠다는 그 의미는 다르기 때문에 전 하려고 했어요. 그냥 확신을 주고 싶었어요. 아, 나는 더 알아볼 거다. 너를 여기 방송 끝남에도 애매하게 하면 상대방이 불편해할 수도 있고 오히려 나는 그냥 더 알아보고 싶다 그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되게 남자답다. 좋다. 딱 정확하게 중요한 타이밍에 딱 그냥 던진 거예요. 맞아요. 아, 난 너 이제 선택할 거야, 무조건. 아니, 근데 진짜 웃긴 게 내가 지금 엮인 두 명이 둘 다가 음식이 진짜 진심이야. 아니, 막 갈 때는 있잖아. 약간 표정이 좀 생각이 많아 보이는 거야. 근데 딱 밥을 한 입 먹자마자 얼굴이 막 다 펴. 그래서 내가 왜 이런 남자를 나랑 엮였지? 나 그런 남자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배부르다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일단 기분 안 좋은 거 같으면 물리면 되니까. 막 음식에 다 진심이야. 볶음면 진짜 맛있다, 이거. 볶음면 진짜 맛있다, 이거. 이거 살살 먹어. 뭐야, 이거? 아, 또 겁나 좋아하네. 똑같아. 딱 먹자마자 똑같아. 진짜 맛있네. 이랬어, 나한테. 오빠는 뭐 먹었는데, 점심? 나 아침에? 응. 거기 편의점 가서 김밥 먹고. 아, 진짜? 혼자 콜라에 먹고, 그래서 라면 먹고 또 왔어. 영철오가 막 계속. 그래서 어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길래 슈퍼 데이트를 거기 썼냐고 막 이러는 거야. 그거 내가 아니 뭐 무슨 일 있진 않았고 막 이러면서. 영철이도 지금 나한테 달아있지. 그렇죠.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되게 오빠랑 막 되게 막 뭐지? 약 질의응답식에 진지한 얘기도 되게 많이 했잖아. 영철이만 그런 얘기를 잘 안 해. 그럼 무슨 대화를 해? 시간이 있을 때? 있으면? 장난도 안 치실 것 같은데? 장난은 되게 많이 친다 생각보다. 아, 그래? 오, 완전 장난꾸러기야. 그래서 내가 이런 거 왜 사람들 앞에서 많이 안 보여주네요 이러니까 자기 그냥 약간 편해지면 이런 모습 많이 보여준다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도 계속 집 얘기하고 있잖아. 집? 내 약간 내 집장고. 아, 그래? 오, 그 약간 상처인데. 그래서 내가 그만하고 막 그런 날이 있어서 그만해 말하면서 막 이러는데 좀 장난기가 너무 안 좋아. 아니 너무 계속 영철이 얘기만 하고 길게. 있잖아. 맞아. 좀 장난기가 많아. 그런 장난기자. 약간 놀리는 거? 약간 얄궂게 놀리는 거? 그런 거 좀 많은 거 같더라고. 나 좀 신기했어. 왜냐면 오늘 영철님이 나 한 명으로 좁혔다는 거야. 나 한 명으로 좁혔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택 여부는 안 정했대. 여기서 조금만 더 영철 얘기하면 영식 바다에 진짜. 뛰어들겠는데? 아이비. 그만. 근데 그만. 나는 한 명으로 좁혔대. 그 얘기를 오늘 해주더라고. 오늘 한 명으로? 신기하다. 오, 그랬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엠진 솔직해요. 진짜 생각. 그만.
아, 똥줄 이제 안 맛있었어? 오빠도 똑같네. 아, 진짜 영철보다 계속 고민 머릿속에 고민이 가득한 표정인데 언제? 영철오가 막 계속 그거조차 영철 오빠랑 똑같다. 아, 근데 표정을 못 숨기는 건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그럼요. 정말 이 여자를 뺏기고 싶지 않아. 영식이 마음을 난 알거든요. 아, 저 데이트 끝나면서 다 그렇게 얘기했던 건데 진짜 못 고르겠다. 한 명은 진짜 유교보이에 정말 젠틀하신 분이고 기소 통틀어서 인기 제일 많으신 분인데 약간 노잼 기질에 진짜 경상도 남자예요. 저희가 그런 스타일이 익숙하고 그런 부분까지 좀 귀엽게 보이니까 이제 한 분은 진짜 스윗해요. 진짜 백숙 먹을 때 그런 사람이 전혀 몰랐는데 진짜 스윗하고 제가 진짜 연하만 만나봤는데 이게 바로 연상의 느낌이구나. 진짜 아 이게 바로 오빠랑 오빠구나 이런 것들 느끼고 표현이 완전 달라요. 이 오빠는 진짜 확실히 아 난 니 좋다. 나 니 같이 갈 거다. 어찌됐건 뭐 1차 다부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두 명 끼고 살 수 없기 때문에 한 명을 당연히 선택해야 되고 그 사람한테 이제 좀 더 집중하겠죠. 근데 솔직히 지금 당장 선택을 못 하겠습니다. 아 고민이 어렵지. 많아요. 지금 우리 현숙 씨가 영식과 영철 사이에 지금 현숙은 굉장한 고민이 될 겁니다. 나랑 티키타카가 잘 맞는 영식이냐? 아니면 굉장히 젠틀한데 뭔가 남자남자한 영철이냐? 난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건 사람마다 마음이 다르고 조건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랑이 더 어려운 거거든요.